포스가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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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아기가 앉으시죠. 와, 키도 굉장히 크시고. 네. 자, 먼저 짧게 제가 읊어드릴게요. 자,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님께서는 올해 60세고요. 32년간 형사로 근무, 3천여 명의 범인을 검거하셨습니다. 실제로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저희도 참 재밌게 봤는데 네, 네. 이거 뵈니까 네. 송강호 씨 좀 많이 닮으시네요. 영화배우 송강호 씨. 예. 거기 계셨던 형사분이신 겁니까? 아니 근데 이게 예, 예, 예. 화성에 제가 나가서 수사를 한 건 맞아요. 아, 아 예. 한 화성은 10차례에 걸쳐서 발생했거든요. 살인 사건이. 아,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. 예, 있으면 안 되는데. 그 당시에 경기 경찰청 강력계 소속에 있던 형사들은 아마 다 가서 수사했을 거예요. 그러셨겠죠. 워낙 네, 또 이렇게 저 네. 광범위하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수사를 맞아요. 같이 하셨기 때문에. 그 보면은 이제 송강호 씨가 했던 역할이 박두만 형사예요. 맞아요. 아, 맞다. 시골에서 이제 그 뛰어댕기는 그 감으로 그 시골 형사. 네. 그 송강호 씨가 이렇게 노트를 들고 댕기는데 그 노트가 농협 공책입니다. 연말만 되면 형사 막내 시켜가지고 야 조합장님한테 가서 한 5권 얻어와라. 이제 그거 하면 거기에 날짜 나오니까 범인들 용의자들 사진 붙이고 밑에 뭐 주민번호 써놓고 그거 들고 댕기면서 그때 다 또 직접 손으로 다 했을 거 아니에요? 전부 수기로 했습니다.